한없는 능력과 크신 지혜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봄의 한가운데 따뜻한 햇볕과 드레핀 꽃을 보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어버이 주일로 모인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 누군가의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돌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왕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우리 가정의 의의를 드러내길 원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더럽고 어두운 죄들을 씻어주시고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와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믿음 안에 살지 못하는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일평생 땀 흘려 일하며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살아온 우리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는 삶의 무게로 인한 한숨이 아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자녀된 우리를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녀된 도리로서 늘 효도하게 하시고 가장 큰 효도로 항상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믿는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항상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기도를 통해 부모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 생활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육신의 부모 자녀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일평생 기도 제목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 응답받게 하시고 자녀된 우리 모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 늘 기도하며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연로하셔서 많이 약해진 모습의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삶의 터전에서 사는 동안 혹여나 넘어지거나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생 자녀들이 잘 되는 것 하나만을 소원으로 살아오신 우리 부모님들의 소원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게 하셔서 우리 부모님들 모두 예수님을 잘 믿어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라고 하지만 매일 함께 할 수 없고 각자의 사정으로 온종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급한 소식, 놀라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평안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있습니다. 항상 뵙고 싶어도 뵙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가정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향한 그 마음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된 어버이 주일에 주님의 선한 심과 인자하심을 깨닫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다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